이번에 우리 재경 양이 은서 언니. 가나요? 메인 이벤트로 가나요? 어? 메인 이벤트로 가나요? 어? 아, 민호 언니 대신 받아주네요. 이거 우리 저 은서 양의 손과 발이 되주네요. 꼭 방송상의 흐름과 컨셉을 떠나서 정말 본인의 이상형으로 진짜 민호가 남자로서 언니 이상형과 가깝습니까? 가깝네. 그러니까 방송형이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 솔직하게. 이상형에 가까워요. 오. 민호 왜 민호가 진짜 애덜개가 보였네. 지금 꼭 상태를 다 보여요. 민호는 좀 해주려니까요. 제가 운동선수 같아요. 페인트 모션이 너무 강해요. 자, 우리 서야. 저 웃음의 힘은? 진심인가요? 예. 미안합니다. 이 드라마 정말 재밌다. 저희 출연자 중에 여자 게스트 분들 중에 이상형이 있습니까? 어찌됐든 질문했으니까 민호군, 이 자리에 이상형이 있나요? 출연자 중에? 제가 정확히 이상형이 누구다라고 언급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생겼어요. 뭐저 연예인들은 또 수정을 보기 위해서 뭐 정도만 가도 여기까지만. 아, 재밌다. 아, 그걸 물어봐야죠. 언제부터 생겼어요? 네. 3회 같아요, 3회. 반장선거. 반장선거. 표를 혼자 찍어줬잖아요, 은서가. 아, 맞다! 그때 또. 내조예요. 아, 터프만. 자, 그러면 민호 군이 질문을 이제 하는데 또 은서 양한테 질문할 수 있어. 반복 가능하죠? 반복 안 믿죠. 잠깐만, 이 질문. 이렇게 되네. 두 사람의 가슴이. 방송 보는 것 같아요. 방송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저 드라마 끝나고 다른 드라마 가야 되니까. 민호 군, 어떻게. 다음 질문. 누구한테 하시겠어요? 예. 은서 누나에게. 둘이 다 해라! 둘이 다 해라! 적당히 좀 아. 혹시. 연하의 이성이 고백한다면 받아줄 수 있어요. 와. 진정한 재수겜이네요. 이때까지 연하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의향이 있습니다. 와.